오늘 저기 도봉 구민회가 서 공연장에서 많은 어르신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전 세계의 부모님들이 오늘 생신이에요. 그리고 생신이다 보니까 새로운 태어나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높고 바다같이 넓은 어머니 마음, 우리가 헤아릴 순 없지만 저도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얼마만큼 외롭고 힘들고 하다는 거 알다 보니까 가사에 나온 것처럼 신나게 멋지게 즐겁게 노는 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식에게 기댈 필요 없고요. 남편에게 기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멋지게 신나게 멋지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자가 한마디 한대요. 미자가. 됐어. 이랬지만 꽝배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러니까 너무 가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효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미자가 지금 효녀이면서도 또 효도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두 개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엄마가 모유 수유하다가 이쪽이 젖이 안 나면 이쪽 젖으로 대처하는 것이 엄마들 마음인데 요즘에 뭐 4살들이 6살들이 낳잖아요. 얼마나 젖이 부족한 나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또 심각하다는 것도 느끼면서 우리 미자에게도 박수. 놀아놓고 나요? 낳지 말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놀아야 되니까 낳지 말고 정자한테도 박수. 우리 오늘 우리 영자가 오늘 멋지게 또 행사를 치러줬는데 영자가 아픈 몸인데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열심히 행동하는 모습에서 다들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자 말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오늘 어르신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저희는 노래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저 또한 건강을 지켜서 더 좋은 자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쁜 마음 가지 우리 영자한테도 박수. 우리 숫자가 지금 감기 몸살로 굉장히 몸이 다운되어 있을 텐데 숫자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기 왔어요. 바다 같은 마음으로 높고 높은 아버지 마음으로 와가지고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엄마들, 아버지들 이렇게 부르면서 속으로 얼마나 혜택이 불렀을 거예요. 우리 숫자가 한마디 한대요. 네,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심한데 아까 어머니, 아버님들 뵈니까 건강하시고 몸살 하나도 안 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저희 숫자 언니 이쁘다고 한마디 박수. 자,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면서 신나오나 하시네. 그리고 참여해주면서 우리 공자님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공자님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집 나온 아줌마들 얼마나 억시고 드세요. 그 드센 여자들 데리고 다니나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 것이요. 매니저 한마디 한대요. 아 예, 아이고 매니저 오늘 뭐 촬영하고 안겼는데 오늘 또 촬영하다 보니까 야 작년에 저 얼마 전에도 복지관에서 우리가 이제 생생 정보를 찍었는데 KBS 정보를 찍었는데. 오늘은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 결과로 보니까 집 나온 아줌마들 정말로 앞으로 대박 나겠고 예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적인 걸그룹으로 태어나는 집 나온 아줌마를 위해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해줄까요? 예, 집 나온 아줌마들 화이팅! 이게 전국구 댄스그룹 정재랑 집 나온 아줌마들이 세계 속의 한국인인데 한국인이라는 게 자부심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평화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외치면서 재래시장을 홍보하고 다니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 남들이 다 얘기하지요. 우리는 희노애락이 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엄마들이 왜 꼭 키가 조그매졌는지 알아? 이 보따리 무거운 보따리 이고 다녀가지고 솔직히 해서 150 정도 되는 엄마들도 많어. 못 먹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았시오. 우리 엄마들에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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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정재랑 집 나온 아줌마들에게 박수 보내면서 오늘 구민회관에서 멋진 공연